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영어 대문자 쓰기 시간입니다. 그럼 M자부터 써볼게요. M은 기울기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내려긋고, 이렇게 내려긋고요. 여기서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.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. 이쪽 각을 이쪽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이 각도에 맞춰서 내려 그어주시면 됩니다. 작게 써보면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쓰는데, 이건 마운틴이고요. 철자가, 네. 볼펜으로 써보면, 이런 식으로 쓰고,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. 여기서 생각해 주실 거는, 이 U자 쓸 때, 이렇게 내려올 때, 급하게 내려와서, 약간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. 이 기울기에 맞춰서 써야 하기 때문에. 다음은 N인데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 쓰고,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. 이게 지금 글씨가 커서 좀 올리기 힘든데, 실제로 노트에 필기할 때는 이렇게 크게 쓰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하나, 둘, 이렇게 두 번에 써주시는 거예요. 하나, 둘. 놓음. 볼펜으로 써보면 긋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 C 쓸 때처럼 이 끝을 딱 멈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켜 올려 써 주는 거예요. 지켜 올려서 다음 O자는 이 기울기에 맞춰서 이 위에서 한 바퀴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건 간단하죠? 이 방향으로 작게 쓰면 이렇게 온 볼펜으로 써보면 쓰고 원 다음 Q는 오를 쓰고 이렇게 오를 쓰고 지렁이 모양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. 글씨 쓸땐 항상 이어 쓰듯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작게 써보면 O, Q 하고 볼펜으로 써보면 O, Q 퀄리티 다음 P는 마찬가지로 이 경사에 맞춰서 내려 긋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. 이렇게 내려 긋고 이렇게 작게 쓰면 이렇게 P 파워 볼펜으로 쓰면 파워 다음 R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내려 쓰고 여기에 이렇게 R 모양을 써주시면 됩니다. 이 모양이
이렇게요. 자겠으면 이것도 약간 이어쓰는 느낌으로 이렇게. 라이벌 볼펜으로 한번 써볼게요. 라이벌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